안녕하세요. 호우걸 민지숙입니다. 오늘부터 뚜껑 없는 모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진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쉽고 가장 기본입니다. 모자를 패턴을 뜰때 L은 2πR, 이건 모자 만드는 기본 공식이기도 하고요. 길이를 조정할 때 위는 고정한 채 아래를 벌려서 수치를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표 길이는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사면에 0.5cm 정도의 직각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이쁘게 나옵니다. 바느질 순서는 1번, 2번, 3번대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접은 1cm로 잘라서 심지 모두 붙여서 잘라놨습니다. 뒷부분 박음질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1번, 2번, 3번 순입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패턴 그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침 눌러받기 합니다. 과 겉을 맞는면서 밑에 가위 좀 넣어줍니다. 여기 다 꼬맸습니다. 여기 꼬맸고, 여기 상침 놓도록 하게, 안쪽으로 상침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눌러받기 했습니다. 위에 것입니다. 1cm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1cm로 꿰매서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거 음료수 빨대 있으면 이거 가지고 길을 하나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놓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외교상 기밀을 수집해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겠습니다. 2년과 2003년 사이 사업으로 흥행을 지른 당시인지 강 의원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이신데 대장씨 본인이 가까운지 나오니까 둘다 시험장 속에서 무엇이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환자 27명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을 통해 사스가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자 한영 매체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빨대 가지고 넣어줍니다.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 6도, 전 8도로 예상됩니다.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흐름이
마무리 박음질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맞추어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윗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핀을 다 꽂았어요. 꿰매서 완성이 됐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걸 민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